그럼 오늘은 중무리를 원방만 갖고 채워 쓰겠네. 그놈 안 갖고 와서 행동이 안 된 게 뭔가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원방을 가지고 그럼 언제 뭐해. 하나,
안 틀리잖아요. 급할 거 없어요. 잘 치려고 하실 거 없어요. 그냥 이거를 아주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니면 아무 데서도 칠 수 있을 만큼 들면은 가락은 자연히 나와요. 그래야지 막 가락을 하려고 하다가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중머리. 덩, 따쿵, 따쿵, 척쿵, 오십니다. 더 연습을 더 시켜야 되겠어요. 덩, 궁, 땅, 궁, 쩍, 궁, 요걸 오늘 연습 다시 합니다.
이게 조금 더 어렵지요? 이게 예. 덤 따궁 따보단 어렵습니다. 덤 따궁 따궁궁 궁궁보다는 하시고 하나만 더 했다가 다음 주에 그것을 하게요. 덤덤딱궁궁딱궁. 아, 여기에 또 있습니다. 여기에 몇 번에 있냐면은 여기 뒷페이지 84페이지 그 보면은 거기에서 두 번째 거요. 덤딱궁궁척궁 그거 두 번째 겁니다. 네, 그 두 번째 것을 해보세요. 덩, 따, 궁, 궁, 척, 궁, 그죠? 덩, 따, 궁, 따, 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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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다. 말고 푹 어디요? 저긴데 이거 중중거리 이거 드린 거 안 가져오셔서 그렇구나. 이거 보시고 저기 이거 보시고 이따가 주셔요. 아, 가지고 지금 보시고요. 여기 덩 따 오늘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. 이제 정따 궁 변화를 주고 액센트 변화를 줘야 재밌어요. 이 변주를 이렇게 해나가야 재밌어요.
맨날 더 따고 따고 공부만 하면 그 너무나 그 삼박자 리듬에만 젖어 있는 거잖아요. 덩 따구 구척궁 궁통궁자궁 따궁 하면은 개개 그게 액센트 위치가 바뀌면서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. 그래서 훨씬 리듬이 가요. 홍수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